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제가 좀 바쁜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늦게 찾아뵙게 됐네요. 요즘은 진짜 이제 다육이가 아주 살만한 계절입니다. 예쁘게 달구고 또 통통하게 키우고 갈 일이 별로 없는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나고 바람도 살살 불고 가장 이상적으로 다육이들이 이쁘게 달궈지는 그런 가을 날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이쁜 수제 화분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아주 풍성한 요 아보카도 크림, 네, 아보카도 크림과 풍성한 오렌지 멀로 또 두 개를 가지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예쁜 수제 화분 너무 예쁘죠? 네, 이 화분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아보카도 크림하고 풍성하게 자랐죠? 너무 예뻐요. 이제 여기에 아주 달달 구워지면 더 예뻐지겠죠? 네, 오렌지 멀로도요. 이거는 아주 벌써부터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거 두 개 흙을 털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흙을 예쁘게 털어 왔고요. 뿌리가 좀 길게 내렸거든요. 요거를 조금 뿌리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오렌지 멀로가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네, 뿌리 정리 좀 해주고요. 예쁘게 많이 내렸네요, 뿌리가. 해서 정리를 해줘 봤고요. 머리 자르듯이 예쁘게 정리를 해줍니다. 네, 요거 아보카도 크림 이것도 뿌리 정리를 해줍니다. 작품을 요 수제화분, 예쁜 수제화분 여기다가 아주 이것도 화분 자체가 그림을 너무 예쁘게 그냥 완전히 작품으로 그렸습니다. 너무 예쁜 수제화분이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예쁘죠? 화분도 자체가 작품인데 또 다육이를 여기다 얹으면 더욱더 작품이 되겠죠? 네, 여기 오렌지 멀로와 이렇게 한번 수영을 잡아봅니다. 이게 네, 이제 예쁘게 이렇게 보이려면 수영이 예쁘게 보이려면 이렇게 예쁘게 수영을 잡아줘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오렌지 멀로도 한번 예쁘게 잡아봅니다. 이게 나을까요? 네,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영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다 갖다 놓고요. 하나하나씩 심어 보겠습니다. 일단 아보카도 크림부터 심어 볼게요. 일단 밑에다가 이제 깔망을 이렇게 깔아놨고요. 두 개 다 깔았습니다. 여기도 깔망 깔았고 밑에는 난석을 깝니다. 난석을 한 3분의 1 정도 깔아줘요. 배양토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마사 배수층 6 정도 깔았고요. 4 정도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4 정도 다육이 배양토를 섞어줬습니다. 배수층이 상당히 많은 상태예요. 그래야 요것들이 모아 예쁘게 키워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요거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뿌리가 요 정도니까 조금 더 넣어줘야 되겠죠? 뿌리가 요 상태에서 흙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요렇게 잡기로 했죠, 수영을. 이렇게 잡기로 했으니까 요렇게 잡아놓고 흙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뒤에도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흙을 넣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수영을 또 예쁘게 잡아봅니다. 이렇게 예쁘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네, 목대가 생긴 나이기 때문에 목대를 좀 빼주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수영을 흙과 함께 잡아봤습니다. 일단 놔두고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아보카도 크림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다음에는 오렌지 멀로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오렌지 멀로 수형을 이렇게 잡기로 했죠. 흙을 좀 넣어주고 화분이 커서 흙이 많이 들어가네요. 각종 영양소를 많이 섞었습니다. 배양토에다가 뭐 달걀 껍질이나 산야초, 훈탄, 그리고 저는 EN에게다가 쌀뜨물까지 여기다가 조금 섞어서 나중에 섞어줬습니다. 이렇게 수형을 잡아주고 이걸 앞으로 조금 이렇게 뺍니다. 뺀 다음 뒤에다 또 채워줘야 되겠죠? 뺀 다음 뒤에다 또 채워줍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서 예쁘게 작품을 만들어 봤고요. 여기 위에다가 여기는 조금 많이 남지를 않아서 저는 황토벌을 깔지 않고 요거는 마사를 깔겠습니다. 아주 잔마사를 깔아주겠습니다. 마사 가져온 거를 여기에다가 살살 깔아볼게요. 이게 많이 남지가 않아갖고 황토벌을 깔으면 이게 좀 줄줄 셀 것 같아서 잔마사를 깔아줍니다. 복토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자리가 많이 남고 하는 거는 황토벌을 깔아주고 자리가 많이 남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잔마사나 중간마사 정도를 깔아주면 좋습니다. 작품을 예쁘게 만들어 봅니다. 마사까지 완성을 해서 예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예쁘게 또 한번 정리해서 하나하나씩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장식을 해서 찍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찍어봤고요. 이게 이제 햇빛에 달달 구우면 더욱더 예쁜 색감이 되겠죠. 그리고 이 화분에 오렌지 멀로가 색감과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서 완전 작품이 되었습니다. 예. 또 아주 예쁩니다. 아보카도 크림이고요. 아직 아보카도 크림은 물이 좀 덜 들었지만 이것도 햇볕에 조금 더 달달 구우면 아주 예쁜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아이를 같이 놓으면 더 예쁘더라고요. 한번 두 아이를 같이 놔보겠습니다. 빛깔도 너무 예쁘게 들었고요. 풍성하게 너무 잘 자랐어요. 네, 요거는 이렇게 이제 마사 6:4로 심어가지고요. 적절하게 잘 클 것이고요. 지금은 이게 이제 농장에서 가져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많이 모아모아져 있기 때문에 크게 예쁘게 키울 필요는 없고 이 상태에서 예쁘게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위에 다육이들도 정말 예쁘고 빛이 나지만 이 밑에 또 화분이 수제 화분이고 작품성이 있는 화분이라서 아주 정말 작품으로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화분도 감상을 하면은 너무너무 예쁠 것 같고요. 요거는 또 다육이도 감상을 하면 너무 예쁩니다. 이거는 진짜 일거양득이네요. 두 가지의 멋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수제 화분에 값진 고급지고 고귀한 그런 값진 수제 화분에 제가 또 이렇게 예쁜 다육이를 심으면서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다육이들과 함께 옥상에 달달 구우려고 이렇게 또 매출을 나왔네요. 다른 이쁜 다육이들 많죠. 다른 다육이들이 이렇게 달달 굽고 있고요. 이렇게 달달 구워서 지금도 예쁜 모습이지만 더욱더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일교차가 심해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키운 아이들, 또 이제 풍성하게 키울 아이들 모두 햇빛에 적정한 햇볕을 한 하루에 한 5시간 이상씩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달달 구워질 것입니다. 네, 이 아이들이 예뻐질 날을 기대하면서 예쁘게 구워봅니다. 뒤 아이들도 아주 예쁘게 잘 달달 구워지고 있습니다.